헬로 에브리원. 왔어 구독자님들. 야, 채널명이 바뀌었죠? 겜돌이 각종화제로 채널명이 바뀌었는데 많이 당황하셨어요? 첫 번째 준비한 영상은요, 게임기를 구하고 싶은데 아 지금 막 못 구하겠는 게임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가지고 싶은 그 게임기를 가질 수 있는 그곳으로 보내줄 제 친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친구의 이름은 돈데크만입니다. 주문을 외워보자. 돈데크만 나와라. 뿅. 자, 아이고 도착했네. 야, 여기 옛날에 내가 살던 그 분위기랑 비슷한데, 저쪽에 아파트 가운데 있는 저 탕가 쪽으로 가봐야겠네. 왠지 저기가 분위기가 있어. 여기 가게 아무도 없나? 사장님 안 계세요? 사장님. 아이고 어서와. 야, 우리 매장에는 처음이지. 뭐 구하는 거 있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 없이 여기서 딱 다리 아프니까 그냥 여기서 구하면 되거든? 야, 매장에 좋은 거 많으니까 좀 구경 좀 하다가. 아, 그리고 우리 가게만의 스페셜한 게 있거든. 내가 네 마음을 꿰뚫어 볼게. 야, 스캔 좀 하자. 야, 네 마음을 내가 볼 수가 있어. 아, 그거 구하러 왔다고? 역시 게임을 좋아하는구만. 바로 그거. 우리 매장밖에 없거든. 잠깐 기다려봐. 아, 뭐지 이거 이상하게 저 사장님 말 듣고 있는데 물건을 보기도 전에 이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주는 이 기분 뭐지? 야, 근데 너 돈은 가지고 있냐? 이 게임기가 말이지 지금 백화점에 지금 입고가 돼서 지금 최신 가격으로 어마무시하게 11만 9천 원에 팔고 있는 거야 지금. 물건이 없어도 못 팔아. 아이고 무거워라. 아유, 야, 씨. 아니 저 사장님 박스만 들고 오는데 왜 이렇게 내 심장이 두근두근 벌렁벌렁하지? 아유 무거워. 뭐 이렇게 많아? 와, 이거 미치겠네. 아우, 이거 떨려서 못 보겠는데? 이 게임기가 바로 1989년 지금 요번에 최신 게임기거든? 그 알지 모르겠어. 이 3스타라고 대기업 삼성에서 1989년 지금 4월에 지금 막 출시한 따끈따끈한 그런 첨단 기술로 태어난 우리들의 게임 친구 삼성 겜보이. 삼성 겜보이. 발음 귀가 막히지? 이거는 혁명이야. 레볼루션. 그리고 이게 테레비 그냥 광고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아주 그냥 애들 사이에서는 그냥 핫템. 아, 기가 막혀. 없어서 못 구해 지금. 저번주에 말이지 어떤 동네 꼬마애가 와가지고 아저씨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부모님 몰래 아침에 우유 배달 신문 배달 해가지고 진짜 3천원 들고 와가지고 빌려달라고. 아, 빌려가기도 했어. 와, 사장님 여기 대여가 된다고요? 비디오 가게처럼 그게 빌려주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가게 대여도 돼. 근데 단 조건이 있어. 일단 너 학생증을 여기 맡겨놓고 와야 되고 집주소, 부모님 성함 뭐 다 써줄 수 있으면은 빌려줄 수 있어. 빌려가는 거보다 이 게임기 돈 있으면은 딱 사서 딱 그냥 집에다 딱 설치해. 야, 바로 저거야. 야, 저거 가져가면 내가 있는 곳에 인싸 되는데. 야, 기가 막히네 아주 그냥. 사장님 혹시 여기 팩도 가지고 오면 교환도 해주나요? 게임 가게인데 팩 교환이 안 되면 안 되지. 팩 뭐 필요해? 말만 해. 그냥 기가 막히게 팩도 많이 있어. 아저씨가 이 게임기에 대해서 이 브리핑을 해줄 테니까 좀 잘 들어봐. 일단 게임기 외관은 일본에 세가라는 기업이 있어. 알고 있나? 세가. 세가 마스터 시스템이라는 기계랑 외관은 똑같아. 그지만 다른 점은 우리 대기업, 우리 3스타 삼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삼성의 자랑스러운 로고 그리고 겜보이. 야, 이 겜보이 얼마나 멋있어. 세가 마스터 시스템은 일본 거지만 이 삼성에서 나온 거는 AS가 됐다는 거야. 삼성전자 매장 가면은 이 수리가 돼. 야, 여기 이런 이 팩들을 여기다 이렇게 딱 꽂고 팩을 꼽는 슬롯이 있고 이 밑에. 야, 요거 내가 지금 이거 꼽았는데 안 빠져. 이거 좀 이따 빠질 거야. 여기다가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야. 아, 하나의 게임기에 이게 두 가지 슬롯이 있다는 게 기가 막히지 않아? 위로도 꽂고 옆으로도 꽂고. 크...
이 마이카드 옆에 이 구멍에 보면은 이게 뭐야? 이어폰 아니야? 3D 안경 꼽아가지고 3D 안경을 할 수가 있어. 대응되는 소프트가 몇 개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예 안 갖다 놨어. 필요하다면 얘기해. 그럼 내가 가져다 놓을게. 근데 후회할 거야. 이 게임기 위에 보면은 기가 막힌 기능이 있거든. 여 위에 이거 뭐 연사 버튼이랬는데 안 써봐도 나 잘 모르겠어. 여기 보면 포즈가 있어. 포즈. 이게 뭐냐? 요 패드에 보면은 이 멈춘 기능이 없어. 그래가지고 게임을 막 하는데 엄마가 심부름 가라 그러거나 갑자기 게임하다가 아 화장실 가야 될 때 이거 방법이 없잖아. 요걸 눌러주면 돼. 아니 게임기를 눌러야지 멈춰진다고? 에이씨 패미컴은 패드에 딱 누르면 되는데 엄청 불편하겠는데? 있는 게 어디야.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다. 야 여기가 바로 이 사인드 가게 게임팩 많지? 테레비에 딱 연결을 해가지고 파워 버튼을 딱 그냥 눌러버리면은 아야 이거 뽕필이 나오는데 뽕필 음악 봐. 팩을 안 꼽아도 이렇게 배경음악이 나와. 기가 막히네. 빰 빰빰. 아우 좋아 좋아. 야 너도 춤 춰봐. 너도 한번 8비트 감성에 취해봐. 그 내가 이거 설명을 안 했는데 이 뒤에 보면은 이게 원래 RF로 돼 있어. 근데 이 똑같은 걸로 AV 단자로 뒤에가 똑같은 걸로 갖다 끼면은 AV도 출력이 되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따로 AV 출력을 개조할 필요가 없어. 자, 그 첫 번째 게임으로 자, 이 마이카드 요 밑에 들어가는 요 놈이 마이카드야. 마이카드 PC 엔진의 휴카드 아니야. 이 마이카드인데 이 마이카드로도 게임을 할 수 있어. 그 작은 용량이지만 야 이렇게 나온 게임 중에서 아마 이 게임은 다 알고 있을 거야. 그 우리 짜팩 그 뭐 200까지 뭐 80몇까지 핫팩에 들어가 있는 고스트하우스. 우와 저 부금은 야 나 어릴 때 설리겠던 바로 그 부금 아니야. 찌릿찌릿해. 야 근데 저거 마이카드 엄청 레어인데 지금 못 구하는 건데? 아싸 득템. 국내 이름으로는 유령의 집이지. 이 드라큘라로 그냥 펀치 하나로 그냥 원펀치 강냉이 그냥 해가지고 드라큘라를 잡는다는 그냥 아주 기가 막힌 게임이야.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내가 이거 구동을 해줘야 되는데 아 여기 이거 그 마이카드 여기 마이 히어로가 내가 딱 꼽았는데 안 빠져. 아 이거 뭐 좀 쉽게 빼는 방법 없나? 이 진짜 기가 막힌 게임이야. 고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추천하는 두 번째 게임 버블버블 파이널. 아 이거는 뭐 오락실에 있는 것보다 초월의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게임이지. 아 사장님이 추천하는 세 번째 게임 더블 드래곤.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있나? 이 버블버블하고 더블 드래곤은 그냥 오락실에 다 해봐도 알잖아.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아저씨가 구동 테스트 해줄게. 잘 봐. 아 이 설명서 나오네.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 팩이 이렇게 있어. 팩 이쁘지? 삼성 겜보이 이걸 할 때는 전원을 끄고 그 다음에 팩을 꼽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호흡 불고 갬성이 있지. 갬성 꼭 전원을 끄고 넣어야 돼. 안 그러면은 팩이 안 될 수도 있어. 딱 들어간다. 버블버블 세이가. 야 이거 뭐 아무 소리 안 나오는데 뭐야. 스타트 버튼 1P 2P. 아 야 이 음악 랄랄랄랄랄랄라. 야 이거 미쳤다. 야 이거 오락실하고 똑같은데?
기가 막혀. 그리고 이 팩 가지고 한 20년만 있어봐. 엄청 올라갈 거야. 좋은데? 오, 퀄리티 좋아. 야, 이게 또 초월이식이어가지고 엄청 이식이 잘 됐어. 어, 좋아. 여기까지. 이럴 때 이렇게 포즈를 딱 쓰는 거야. 야, 포즈. 이거 쓸 수 있다. 마지막 게임, 더블 드래곤. 쌍용권이지? 야, 오락실에서 많이 해봤을 거야. 오, 야. 2메가 롬 카드리지 골드. 어우, 이거 뭐 새 건데? 야, 더블 드래곤. 그리고 이렇게 있네. 자, 일단은 전원을 끄고, 항상 전원을 끄고 다 꽂고 우리 가봅시다. 여자친구 구하러. 세이가. 아, 미쳤다 이거. 야, 더블 드래곤 미션 1. 좋아, 좋아, 재밌어. 어, 좋아, 좋아. 아유, 아직 준비를 못하겠다. 야, 아이, 너 집에 가서 해봐. 여기까지 보여줄게. 사장님, 저 그거 주세요. 아, 저거 살려줘. 막 그냥 주세요. 일단 주세요. 뭐? 아, 다 상한다고? 야, 너 돈 많네. 어, 멋있어. 사장님이 요 게임 3개하고 요거하고 챙겨줄 테니까 집에 가서 게임 잘하고 또 팩도 교환하라고 오고 자주 놀러와. 돈데기리리리. 아, 사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주세요. 아, 우리 돈데크만이 저 빨리 오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빨리 주세요. 야, 오늘 어떻게 아이신의 각종 보물창고 괜찮았어? 또 와줄 거지? 게임 많어. 겁나 많으니까 자주 와. 다음에 또 올게요, 사장님. 또 다음에 게임 좀 많이 보여주셔야 돼. 자주 오겠습니다. 돈데크만! 짠! 아, 제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추억여행 잘 하셨나요? 득템이라고 왔는데, 아, 다음번에 또 가야겠다. 너무 가고 싶은데요. 가보고 싶은 그곳, 각종 보물창고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가 있는데요. 2만도 안 되는데 무슨 이벤트냐고요? 채널이 바뀐 기념으로 라이눈 출판사에서 겜돌이 각종화제 시즌2를 위해서 요번에 새로 나온 게임보이 컴플리트 가이드란 책을 9권을 보내주셨습니다. 협찬으로요. 네, 돈 받은 건 없습니다. 9권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벤트에 응모하는 방법은요,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댓글에서 하트가 제일 많이 달린 베스트 댓글 9분에게 이 책을 드릴 겁니다. 댓글 느끼시는 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즌2 첫 번째 영상인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책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지원해주신 라이눈 출판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요, 구매하시는 거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람 설정까지 이제는 해주실 거죠? 각종 보물창고에서 보시고 싶은 게임기나 타이틀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어떻게든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